자, 화재로 인한 여러 명의 손님이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손님 모두 보상 가능한 건가요?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치셨다라고 하니까 큰 건물에 왠지 있었던 걸 사건 같거든요. 선생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은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겠죠? 네. 당연히 이제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했었을 때 이거는 이제 한도는 피해자 1인당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1인당, 피해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1인당 최대 사망 같은 경우,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원의 어떤 보상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재산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해자 1인당 이렇게 재산 피해액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한 사고당 이렇게 해서 최대 10억 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신체 손해의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망은 최대 1억 5천이고 최저 사망 보험금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상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14급은 50만 원, 최대 1급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후유장애도 아까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고 1급일 때는 1억 5천, 그리고 14급에는 1천만 원의 어떤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걸 재산은 한 사고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어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